송창진 증인. 예. 예. 아까 제가 질의했던 거 기억하고 계시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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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까 지금 제가 수사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죠? 언론 보도에 나온 언론 보도 내용 그대로 보겠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제명 이유가 일부 가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려진 부분에는 정 의원이 과거 직접 사과한 아들 성희롱 학폭 문제가 제기됐는데 국회는 이를 증명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라며 가림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원인은 해당 청원을 통해 정 자,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며 네 가지 이유를 꼽았다. 1에서 3번은 간사님, 온갖 막말로 사회적 논란 유발 및 국회의원으로서 품격 상실, 국제사법위원장으로서 자격 상실, 군 모독 등이 거론됐다. 그런데 네 가지 이유 중 4번 이유는 내용을 볼 수 없게 블라인드 처리됐다. 이날 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4번 이유에는 정 의원 아들 A군의 과거 성희롱과 학교폭력 내용이 담겼다. 제목은 아들 성추행 및 학교폭력 은폐 의혹이다. 다음 슬라이드. 이 사건은 지난 총선에서도 회자됐다. 서울 마포을 후보들이 맞붙은 TV토론회에서 당시 함운경 국민의힘 후보는 이 사건을 언급했다. 이에 정 의원은 저희 아이에게 그런 일이 있었고 제가 사과를 드린 바 있다고 했다. 그럼에도 국회 측은 청원 공개 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증명되지 않은 허위 사실로 판단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청원 내용에 증명되지 않은 허위 사실로 특정인의 명예훼손이 있을 수 있으면 그 내용은 가림 처리에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여당에서는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허위 사실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적시된 윤 대통령 탄핵 청원에는 왜 이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본인이 인정하고 재판까지 받은 내용도 허위 사실이라며 가려버리는 행태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같은 원칙이라면 대통령 부부가 거론되고 허위 사실로 가득 찬 탄핵 사유는 왜 방치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용 보셨죠? 예, 예, 맞습니다. 이 가림 처리라고 하는 것은 공전자 기록을 변작한 내용이에요. 공전자 기록을 변작했다는 그 흠의 사실도 공소처에서 수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리고 벌금형도 없어요. 징역형만 있는 내용이에요. 청원인이 올린 청원의 내용을 누군가가 임의로 가림처리해버린 거예요. 반드시 수사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 들으세요. 과방위에서 위원장이 인사청문회 나온 후보자에게 뇌 구조가 이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뇌 구조가 이상하다는 말을 해놓고도 이게 모욕하는 말이 아니다 이랬습니다. 국민들이 보시는 이 법제사법위원회의 탄핵 발의 청원 청문회에는 뇌 구조가 이상한 국회의원들과 뇌 구조가 이상한 증인이 나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3시에 서로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여자가 이 시간에 카톡을 주고받는 게 이상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근거에서 하는 이야기입니까? 혼자서 카톡을 했습니까? 상대방 남자는 그 시간에 카톡을 해도 괜찮고 여자는 그 시간에 카톡을 하면 안 됩니까? 그거를 같은 국회의원들이 증인과 맞장구를 치면서 마치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사생활을 가지고 이상하다고 하고 있어요.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뇌 구조가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